가문에 굴복해요. 로스차일드 가문에 굴복해서 뭐 거기서 또 은행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미국 얘기는 너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못 해드려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로스차일드 애들은 뭐돈좀 버니까 다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45%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자기들 것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미국에서도 막 이런 식이야. 야, 미국 채권 사들여. 미국 채권을 쫙 사들여. 야, 미국에 우리가 대출해준 거돈 갚아. 아, 뭐예요? 아, 돈 3년 안에 갚, 3년 후에 갚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 안 돼. 지금 갚아, 지금 갚아. 아, 지금 제가 돈이 어딨어요? 갚아! 아, 그럼 갚으면 얘는 다시 부도 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채권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채권을 사들이고 또돈 갚, 대출을 막 갚아드리고 라고 하면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11년 동안 대공황이었고, 미국 역사 속에서 대공황이 일어날 때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오, 요즘 미국 좀잘 사네. 채권 사들여. 대출 회수해. 야, 내돈 내놔. 너가 나 빌려간 내돈 주라고. 이러면 미국 애들은 또 꼼짝없이 뭐야? 대공황을 대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그런 음모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스차일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공황이 뭔가요? 우리 IMF 왔죠. 우리 IMF 왔을 때 어때요? 돈이 없어. 나라가 돈이 많이 빚졌어. 막돈 갚아야 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뭐 그러면서 또 로스차일드가 하여튼 그러면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미국이 힘들어지면 로스차일드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경제 대공황을 겪고 힘들어질수록 로스차일드는 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던 미국의 중앙은행이 폐지되고 1907년에 민영중앙은행 FRB가 설립이 돼요. 그러면 뭔가 미국도 뭔가 이제 자치적으로 은행을 설립하고 돈도 만들어내고. 근데 이게 한국의 은행, 한국은행은 뭐예요? 나라가 은행을 관리하잖아요. 나라가 한국은행을 관리하고, 야,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돈 걷어들여. 야, 돈이 너무 시장에 없어? 돈을 풀어. 이게 한국은행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FRB라는 건 통지도 감시도 없어요. 민영은행이에요. 민영이라는 건 일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소유해요? 누가 소유하겠어요? 로스차일드와 관련된 금융 쪽에서 다 이거를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그 얘기는 미국 돈을 만들어내는 미국 은행조차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건가요? 정확하죠. 로스차일드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래도 미국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미국의 부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빌 게이츠 있죠. 그빌 게이츠는 너무 요즘 사람이라 가지고 좀 제외하자. 뭐빌 게이츠 말고 옛날 거 록펠러 있어요. 사실 미국에는요. 3대 부자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돈을 큰 돈을 움직이는 3대 부자가 옛날 부자들. 지금 뭐 워렌 버핏 말고. 자, JP 모건이라는 은행 아세요? JP 모건이라는 그 투자 은행이 있는데 그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미국 금융을 굉장히 다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JP 모건의 금융을 잡고 있고요. 철강은 누가 잡, 옛날에 누가 잡았어요? 철강 하면 철강왕. 우리 이름 알죠? 그렇죠. 카네기가 있었어요. 카네기도 있었어요. 또한 명, 석유왕 누구예요?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누구야? 석유왕이 박태준은 아니잖아. 석유왕 록펠러가 있었어요. 그러면 JP 모건, 모건 씨, 카네기 씨, 록펠러 씨다 미국의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카네기를 제외한 모건과 록펠러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키워내고 사업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로스차일드의 금융에 손을 뻗쳤어요. 돈좀 빌려줘. 내가 사업 좀 잘해볼게.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뭐 여러분 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동업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누가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어? 로스차일드 돈 빌려다 쓰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가문들은 굉장히 가깝게 지낸대요. 성부상조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정보를 다 어디서 얻었어요?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뭔지 아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게 중국 사람인지 홍콩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송 훈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 훈빈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금융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 미국의 그 검은 조직과 검은 재력들. 여기서 검은 재력이라는 건 마피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의 대통령까지 줬다 폈다 할수 있는 이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로스차일드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채고 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본도 있어요. 화폐 전쟁이라는 영화의 책이에요. 자, 그 책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을 밝혀내요. 내가 알아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피격됐죠. 누구 피격됐죠? 뭐, 그 케네디 대통령? 뭐 이런 거? 그 배후에도 로스차일드가 있었을 수 있다. 전 세계 금융 위기에 항상 배후에는 로스차일드가 있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의 배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 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끝나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재벌이었으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 아시죠? 일본이 겁나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게 천천히 오더니만은 한 10년 동안 또 막 잃어버린 10년이 막 뭐라 그럴까 좀 꽁지를 내렸어. 일본이 그 일본의 10년 경제 위기 시기도 사실 로스차일드인 거다.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온 거, 우리나라도 IMF, 여러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다 로스차일드와 관련된 금융 재벌에 의한 것이다라고 음모론을 거기서 썼어요. 화폐 전쟁이란 책은 아직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고 평가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전쟁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군자금을 대주는 거야. 오, 전쟁! 좋아, 내가 더 다금 대줄게. 그 대신 너뭐 이거 줘. 그리고 이거를 다시 뭐 되게 비싼 값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건 정말 음모론일 수 있는데 9.11 테러 있죠. 9.11 테러도 알고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이 금융 장난 안에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음모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프리메이슨 아세요? 프리메이슨 아세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뭐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무슨 영국의 무슨 길드 조직을 시작해가지고 뭐 일루미나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썰일 뿐이에요. 음모론일 뿐이에요. 프리메이슨도 결국에는 이 로스차일드로부터 뭐 자금을 다 공급받는 거다라는 겨. 그 다음에 하물며 다이애나 왕세자비 있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은 것도 뭐니, 이 로스차일드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워낙 썰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에까지는 사실들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좀더 우리가 가문을 파헤쳐 볼 거예요. 이거 여태까지 이야기들은 다 책에 있어. 라셨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양이에요. 재벌에는 법칙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동양이든 서양이든을 막론하고 여러분 재벌 우리 지금 재벌이 없죠 여기에? 재벌은 가족끼리만 운영을 해서 3대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이거는 그냥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리 네가 잘 나간다고 하들 가족끼리만 운영을 해서 3대 이상 동안 너가 재벌을 계속 지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아, 할아버지는 뛰어났는데 아버지는 안 뛰어날 수 있잖아. 할아버지, 아버지는 뛰어났는데 그집 아들은 뛰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현재까지 8대 및 손이 다 재산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명언이 있어요. 재산은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렵다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재산이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로스차일드 할아버지가 이 메이어 암셀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그 유언이 뭐냐? 오직 우리 가문의 자산을 지킬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가족의 단결력이 있어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단결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 가문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체는 오직 가족만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외척은요? 외쪽, 그러니까 외가는 안 돼요. 외가 또는 외가에서 나온 후손은 경영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직책, 이 기업,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여러 개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한 10개 있다.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딸들한테는 중요 직책을 주지 않아요. 오직 아들한테만 중요 직책을 주고, 특히 직계 아들, 직계 아들한테만 중요 직책을 줘요. 그리고 남성에게만 맡기고. 자, 선생님 근데요 그러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다른 가문과 피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하는 걸 하라 그래요. 사촌끼리 결혼하는 걸 격려해요.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형, 뭐 아버지의 형의 뭐 누나의 딸하고 결혼하니까 이 가문의 재산은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근친을 하는 거죠. 근친을. 특히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직계 남성이 경영을 맡아야 돼요. 경영을 맡아야 되는 남성은 반드시 사촌 형제, 삼촌 또는 사촌 내에서만 결혼을 해요. 삼촌 또는 사촌 내에서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가문의 법칙이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우린 인터넷 검색하면 빌 게이츠 얼마 있는지 다 알잖아요. 절대 비밀에 붙여요. 왜? 뭘?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재산 상황을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속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밑에 아들 로스차일드 아들한테 상속을 할 경우에 변호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변호사가 개입하면 아무래도 돈이 까발려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재산을 굉장히 불려갔어요. 그런데 이들의 재산이 비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미국은행이나 영국, 프랑스의 중앙은행 또는 신용평가사 무디스 아시죠? 여러분 왜 한국 IMF 때 우리 무디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무디스가 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소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네가 돈을 어디서 움직이고 하는지 자기네들이 워낙 큰 단위로 움직여버리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왜 니들은 재산을 밝히지 않느냐? 왜?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낼게요. 재벌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뭘 잘해놔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잘해야겠죠. 가족관리. 하지만 이 재벌을,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가진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입단속 말고. 자기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 얘를 조심해야 돼. 예. 정치죠. 정치예요. 왜냐? 정치하는 사람들은 삑 정치해가지고 네 돈 다 가져갈 수 있거든. 정치인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재산을 계속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분석에 의하면 정치 권력이라는 건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돼도 5년, 6년만 할 수 있고 뭐 유명한 정치 가문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50년, 60년 뭐 해먹을 순 없어요.
정치 권력은 늘 변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정치에 붙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항상 변하니까 불필요한 공격을 우리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얘네가 근데 정치 권력의 결부를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얼마인지 밝히지 않아요.